숙이할놈은 서머셋 라마 9 호텔의 원 베드룸 프리미어입니다. 자, 원 베드룸 프리미어 룸 사이즈는 57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2913호입니다. 자, 원 베드룸 프리미어 이 객실은 킹 사이즈 베드만 배정합니다. 트윈 베드룸은 없고요. 자, 이 방의 구성은 침실, 그리고 방 안에 욕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 열고 들어오면 주방이 같이 하는 거실이 보이고요. 이 거실에는 조그만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 꽤큰 책상이 있고요. 자, 먼저 방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방이고요. 자,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퀸 사이즈와 킹 사이즈 중간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자, 바닥은 원목 마르고요. 침대 주변만 일부 카페트입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협탁이 있고요. 스탠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그인 소켓과 USB 포트가 있고요. 천장에는 LED 등이 있습니다. 자, 침대 우측에는 이와 같이 유리창이 있고요. 바로 우측에 위치한 센트럴 라마 9 백화점이 보이고요. 길 건너에는 포춘 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토스 할인점이 포춘 타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MRT역이 가깝죠. 그래서 MRT역을 이용해서 수쿰빗 아속으로 뭐 카오산 왕궁 쪽으로도 쉽게 갈수 있죠. 왕궁이나 카오산 로드 쪽으로 가려면은 MRT역의 종점역인 훨람퐁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훨람퐁역에서 내리셔가지고요. 택시 타면은 카오산 로드까지 10분이면 갑니다. 자, 여기는 또한 달라 로파이의 2가 예전에 야시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문 닫고 있고요. 대신 센트럴 백화점 바로 우측에 요즘 뜨고 있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요즘 인기고요. 먹을 거, 볼 것이 많습니다. 자, 방을 좀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지금 침대에서 앞을 보면 자, TV가 있고요.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에 이것저것 물건 넣기 좋고요. 저기는 책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있죠.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지금 옷장이 있습니다. 자, 옷장 여기 보면은 안전 금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산이 있습니다. 자, 세탁물 통이 있고요. 자, 왼쪽에는 지금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화 두 컬러가 있고요. 다리미, 다림질판이 있습니다. 저기 옷걸이 있고요. 자, 에어컨은 일반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자, 그리고 욕실을 보게 했는데요. 이 욕실은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두 곳입니다. 자, 들어가면 정면에 지금 이와 같이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취향 지수를 다 갖추고 있고요. 글라스전 있습니다. 밑에 체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있고요. 자, 여기는 욕조와 샤워부스가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자, 먼저 레인 샤워기 있고요.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 있습니다. 대용량 샴푸하고 샤워젤 있고요. 자, 여기는 욕조입니다. 그래서 욕조와 샤워부스가 같이 하는 욕실입니다. 자, 이제 거실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거실 나가면 거실도 2등분 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우측에는 소파가 있고요. 저 안쪽에는 꽤큰 책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방입니다. 저기는 소파는 두세 사람 앉기 딱 좋은 크기고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꽤큰 책상이 있죠. 그래서 방 안에도 조그만 책상이 있고 여기는 큰 책상이 있어서 둘이 그냥 사이좋게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명 식사가 가능한 식탁 세트고요. 아주 편리합니다. 자, 주방이고요. 주방에는 지금 중형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중형 냉장고 있고요. 그리고 건조 기능을 갖춘 세탁기가 있습니다. 저 위에 전자레인지가 별도로 있고요. 토스터기, 그리고 커피포트, 생수 4병, 커피와 차 세트 제공합니다. 저기 싱크대고요. 저기는 식기 건조기. 그죠? 저기는 2구 인덕션 렌지입니다. 자, 밑에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수저, 포크, 그리고 젓가락, 온갖 집기가 다 있죠? 지금 가위도 있고요. 와인 오프너도 있습니다. 자, 밑에는 칼이 있고요. 국자, 뭐, 도마 등의 도구가 있고요. 여기는 냄비 2개, 그리고 냄비가 3개네요. 아, 후라이팬 하나. 이거 후라이팬입니다. 그리고 중형 냄비, 소형 냄비. 저기는 없고요. 자, 여기도 없습니다. 자, 위에 열어볼까요? 위에 열어보면 여기는 비어 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차 세트가 있고요. 차토기 세트 있고 그릇이 있습니다. 접시하고요. 여기는 커피잔 세트, 와인잔이 있습니다. 자, 고급 전자레인지 있고요. 토스터기. 자, 여기 냉장고는 현재 비어 있죠. 냉동실 비어 있고요. 밑에는 지금 생수 2병이 있습니다. 비어 있죠. 자, 1층에 세븐일레븐이 있죠.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100m 지점에 센트럴 백화점에 있는 탑스 슈퍼마켓이 있어서 고기라든지 야채, 과일 등을 사기 좋습니다. 자, 이 방은 조그마한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고요. 저기서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 라차다 지역의 모습입니다. 멀리 수쿰빗 지역도 보고 있고요. 여기 바로 앞이 센트럴 라마쿠 백화점이고요. 길 건너에는 로터스 할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튼타워가 있어서 온갖 전자통신기기 샵들이 있고요.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거실에서는 또방 안에 있는 욕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은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57 스퀘어미터입니다.